자, 우리 예지와 와와. 예지는 10살, 와와는 5살. 둘이 엄마하고 아빠처럼 아주 친밀하게 지냈어요. 특히 와와가 깜짝처럼 따라다닙니다. 우리 예지는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밥이나 간식을 잘 못 챙겨 먹어요.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간식을 챙겨주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 예지가 빨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. 와와 아주 신났네요. 먹자 우리 애기들. 자, 이렇게 먹고 너무 잘 먹죠? 자, 많이 먹어. 자, 우리 예지는 등치는 커도 작은 애들한테 항상 양보하고 엄마처럼 잘 품어줘가지고 따르는 친구들이 많아요. 특히 와와는 아주 소심하는데 예지를 엄마처럼 날마다 따라다니고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렇습니다. 아, 우리 예지는 지금 10살이고요. 예지는 그 태어나자마자 앞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때 치료를 제때 못 받았나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썩어간다고 그렇게 구조 요청이 들어와서 새끼 때 예지는 구조됐습니다.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또 수술이 또 잘못돼서 계속 재수술을 했어요. 몇 차례 한 4번 정도 계속 병원에 가서 재수술하고 했는데 그때 예지는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병원 문 앞에 가면 막 들어가기 싫어서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. 앞다리가 없어서 많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의족도 준비하고 휠체어도 준비했는데 많이 불편해해서 가끔씩만 채워주고 있습니다. 그래도 우리 예지 기죽지 않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우리 예지 입양해 주실 분이 나타난다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10년 동안 입양 신청이 한 번도 없었네요. 우리 예지하고 아와 둘이 같이 입양 간다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겠죠. 자, 얘들 이제 간식 다 먹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예지 얼른 들어가자. 좀 더 먹을 거야. 그만 먹어. 자, 맛있게 먹었지? 들어갈까? 가자. 얼른 가자. 자, 가자, 예지.
왠지 아쉬운가 봐요. 네, 이상으로 우리 이예지와 귀여운 와와 사연을 소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